누구세요?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SSD가 뭔지 아세요? 아시냐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제 PC에 사용하는 모든 SSD를 삼성에서 나온 S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60 EVO, 860 EVO, 850 프로, 970 EVO, 970 프로, 860 EVO, 970 EVO 플러스, 960 프로, 960 EVO. 여기까지 총 9개 SSD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의 T5 2TB 외장 SSD까지 총 10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게임컴, 방송컴, 그리고 콘솔 기기까지 하드디스크는 없어요. 전부 SSD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제가 왜 엄청나게 많은 SSD 중에서 삼성 SSD만 쓰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커말모 친구가 컴퓨터 살라고 하는데 SSD 뭐 사야 할지 모르겠는데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보통 컴자랄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삼성 SSD 사라고 합니다. 삼성 무슨 제품인지도 안 알려줘요. 그냥 삼성 거 아무거나 사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뭐 상세하게 얘기한다면 뭐 860 EVO 뭐 이런 거 사라고 하겠죠. 그만큼 커말모 친구 누구에게나 추천해줘도 될 만큼 삼성 SSD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삼성 SSD를 사용을 했던 게 아마 2012년 대학교 때부터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7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까지 문제 생긴 적이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말 많았던 840 EVO 그것도 저는 별 문제 없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못 느꼈던 거지 그 당시에 이슈가 있었던 모델인 거는 맞긴 맞아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 SSD가 신뢰도가 거의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AS입니다. 여기 960 프로 1TB 그리고 여기 970 프로 1TB 이렇게 총 두 개의 거의 전문가용 SSD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두 개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970 프로를 산 적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셨다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제 메인보드 중에 하나가 이 960 프로 1TB SSD를 죽였어요. 작동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AS 센터에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교체를 해줬어요. 970 프로 1TB로 그것도 당일에 교체를 해줬습니다. 제가 960 프로 이거를 한 1-2년 정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교체해줬어요. 그만큼 AS는 진짜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삼성 SSD의 대부분의 라인업은 보증이 5년입니다. 예전에 850 프로 이 제품이 AS가 10년이었어요. 근데 뭐 그 뒤부터는 거의 전부 다 5년으로 통일이 됐고 지금 얼마 전에 나온 860 크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QLC 낸드라서 그런지 보증이 3년입니다. 물론 그래도 보증기한이 절대 짧지는 않아요. 뭐 제가 AS 받기 전에도 삼성 제품들의 AS에 관해서는 진짜 문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번에 AS까지 받게 되니까 삼성 SSD 하나만큼은 무조건 써야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뭐 삼성 SSD가 제가 굳이 속도 빠르다 좋다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제품 네 가지를 갖고 왔어요. 860 EVO, 970 EVO, 970 EVO 플러스, 970 프로입니다. 아무래도 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은 용량인 1TB 제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바로 스펙부터 보도록 하죠. SSD의 스펙은 용량에 따라 상이하고요. 화면에 나온 스펙은 1TB 기준 스펙입니다. 얼마 전에 이 970 EVO 플러스가 출시가 됐죠. 여기 있는 이 970 EVO의 후속작인데 일단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64단 TLC 낸드에서 96단 TLC 낸드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970 EVO 플러스가 스펙상으로는 970 EVO를 그냥 넘고요. 970 프로조차 이깁니다. 그리고 저기 TBW라고 적혀있는 거는 테라바이트 리튼이라는 건데 저 용량만큼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600TB 리튼에 5년 보증이니까 매일 쓴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에 약 330GB 쓰는 걸 보증을 해주는 거네요.
뭐 용량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 영상 녹화를 해서 SSD에 담고 옮겼다가 영상 작업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4K 100Mbps인 파일들이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SSD를 제가 14,000시간 정도 사용을 했어요. 하루 24시간 왼종일 틀어놨다고 가정을 해도 600일 넘게 사용한 SSD죠? 그런데 아직 45TB밖에 쓰기 작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쓰시면 진짜 저 보증을 넘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TB 제품이 600TB 리튼까지 보증을 해주는데 250GB 제품도 150TB 리튼을 보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큰 용량이니까 보증기한 전까지 수명이 다달 걱정은 그냥 아예 안 하시고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 공식적인 스펙으로만 비교를 한 거니까 벤치마크는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는 총 5가지를 진행을 했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결과부터 보시면 일단 순차 읽기 속도는 860 에보를 제외를 하면 거의 동일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곳은 순차 쓰기 속도인데 970 에보 플러스가 970 프로보다 압도적으로 속도가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용량 파일을 옮길 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거는 뒤에 다른 벤치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4K 읽기 속도는 순서대로 딱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4K 쓰기 속도는 970 에보 플러스와 970 프로가 동일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는 체감 속도에 꽤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레이턴시 테스트입니다. 엠빌스 스토리지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으로 4K QDAP 2부터 32까지 읽기 쓰기 레이턴시를 측정했고요. 결과는 860 에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860 에보는 SATA 인터페이스의 한계인 건지 레이턴시가 M.2 NVMe 제품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는 나레온 더티 테스트입니다. 원래는 용량이 가득 찼을 때 속도 저하가 되는 부분도 테스트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온 SSD들은 용량이 찬다고 속도 저하가 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약 100GB만 테스트를 해서 캐시 구간 측정과 속도 측정만 진행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로 캐시 구간에서의 속도는 2.75GB/s로 M.2 NVMe 제품들 셋 다 동일한 수준이었고요. 970 에보 플러스하고 970 에보 같은 경우는 TLC 낸다 보니까 캐시 구간 이후에서 속도 저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0 에보는 약 1.37GB/s로 속도가 느린데 반해서 970 에보 플러스는 약 1.72GB/s로 낸드 단계에서 속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970 프로 같은 경우에는 3D MLC 낸드라서 그런지 캐시 구간 이후에도 속도 저하가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평균 속도가 약 2.34GB/s로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860 에보는 SATA 인터페이스의 한계로 500MB/s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속도 저하 없이 낸드 속도로도 풀 속도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테스트는 작은 파일들 복사 테스트입니다. 약 7,000개의 용량이 1GB 정도 되는 폴더를 복사하는 평균 속도를 측정했고요. 여기서는 970 에보 플러스가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970 에보 플러스하고 860 에보는 속도 차이가 약 13%로 꽤 많이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로딩 테스트입니다. 게임 로딩은 인터넷 상황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몬스터 헌터 월드하고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970 에보 플러스하고 970 프로는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970 에보는 살짝 늦긴 했지만 뭐 구분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860 에보도 제일 늦긴 했는데 970 에보 플러스하고 1초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체감하기는 힘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몬스터 헌터는 게임 시작 로딩 테스트하고 고대수의 숲 로딩 시간 테스트 총 두 가지를 진행을 했고요. 시작 로딩 테스트에서는 970 프로가 가장 빨랐고 그 다음이 970 에보 플러스 그 다음이 970 에보였습니다. 860 에보가 여기서도 로딩 속도가 가장 느린데 여기서는 970 에보 플러스하고 1초 이상 차이가 나서 체감이 느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고대수의 숲 로딩 테스트에서는 시작 로딩 테스트보다 더 큰 폭으로 차이가 벌어졌고요. 순서는 똑같이 970 프로,
970 에보 플러스, 970 에보, 860 에보 순서대로 나왔는데 860 에보는 970 에보 플러스 대비 약 19% 가량 늦어가지고 860 에보는 테스트를 진행할 때도 확실히 느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는 끝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970 에보 플러스가 3D TLC인데도 단수가 높아서 그런지 970 프로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놀랬어요. 원래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가격 때문에 SATA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고 대용량 파일을 많이 옮기는 진짜 전문 작업하시는 분들은 970 프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970 에보 플러스가 970 프로 대비해서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 랜드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서 대용량 파일 작업에도 이제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 장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용 컴퓨터에 영상 저장용도 전부 SSD로 장착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메인 SSD를 제외하고는 전부 SATA 방식의 SSD를 장착해놨었거든요. 왜냐하면 970 에보가 가격이 860 에보의 한 1.5배 정도 수준이라 가지고 좀 비싸서 구매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970 에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대용량 파일 쓰기 속도가 970 에보 대비 26% 가량 올랐기 때문에 2TB 모델이 출시한다면 사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SSD 가격이 많이 싸졌죠? 거기다가 하드디스크가 메인으로 달린 PC는 요즘은 보기도 힘들고 대부분 SSD를 메인으로 장착을 하실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격 아낀다고 SATA 제품을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돈에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M.2 NVMe 제품을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오늘 벤치 같은 경우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테스트는 진행을 안 했었고 전부 한 가지씩만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면 생각보다 속도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스팀으로 게임 다운받으시는 분들 꽤 있죠? 그리고 스팀 같은 경우는 기가 속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속도 잘 나올 때는 막 초당 80, 90MB per second 수준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보통 영상 작업 같은 걸 하는데 뭐 영상 작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여튼 뭐 그런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한 가지 작업 말고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사용을 하다 보면 차이 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SATA 방식의 SSD만 사용하신 분들은 M.2 NVMe의 체감 속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한 번만 써보세요. 물론 자기가 둔감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바꾸더라도 크게 느끼지는 못할 테지만 분명히 느끼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